오늘 함께 나눌 세시톡은 전문 자격 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 전문 자격 시험에 관련된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을 딸 때 관련 공무원의 경력을 인정해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해 주거나 자동으로 자격증을 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특혜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세무사,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청년층이기 때문에 발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긍정적이다에 투표하신 분들의 의견은 잘했다! 공정함을 위해서 폐지하는 게 맞지! 공정센터에 파이팅! 이렇게 폐지하는 게 같은 출발점에 있으니 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부정적이다에 투표하신 분들의 경우엔 어떻게 보면 경력직이나 다름없는데 혜택을 주는 게 공정 아닌가? 현재 실무자들은 경력 공무원들이 더 필요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없애는 게 맞나? 이런 의견도 함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현재 국가전문자격시험 176종 가운데 15종에서 공직경력자에게 1, 2차 시험의 전과목 또는 일부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중 세무사, 회계사 시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무사 시험은 국세청에서 국세 행정 업무를 10년 이상 한 경력이 있다면 세무사 1차 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되고, 5급 이상 직급을 유지한 기간이 5년이 넘는다면 2차 시험의 일부 과목도 면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경력이 없는 일반 응시생보다 전문자격증을 따기 유리해지는 거죠. 이 제도의 문제점은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생깁니다. 당시 세법학 일부 과목에서 응시자 3,962명 가운데 82.1%에 달하는 3,254명이 과락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세법학 일부 과목은 공직 경력을 가진 응시자에게는 면제되는 과목으로 직전 시험인 20년도 시험에서 공직 경력자 합격자 비율이 6.61%였지만 21년도 시험에서는 33.6%나 되어 공직 경력자들에게만 과락을 면하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자 전문직 시험 응시생의 대부분인 청년 응시생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권고 단계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표되고 시행될 때까지의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례 폐지 추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